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영상에서 FreeRTOS 학습 가이드를 설명해 드릴 소프트웨어학과 김형민입니다. 가이드의 목표는 산업 현장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STM32 보드의 활용 툴인 STM32 큐브 MX 그리고 STM32 큐브 IDE 툴의 설치와 환경 설정입니다. 그리고 이 툴을 활용한 RTOS 코드 분석도 함께 다룰 예정입니다. 먼저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란 무엇일까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는 쉽게 말해서 하드웨어를 컨트롤하는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로 제한된 자원을 가진 시스템에서 동작하면서 보통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처리하고 외부 환경에 반응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합니다. 예를 들면 휴대전화의 운영체제, 의료 장비의 제어 시스템, 자동차의 엔진 제어 모듈 등이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지금 PPT에 있는 사진은 아두이노라고 불리는 기기입니다. 이것도 STM32 보드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센서와 장비들을 결합하여 임베디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보드입니다. 그리고 RTOS는 리얼 타임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약자로 실시간 응용 프로그램을 위해 설계된 운영체제를 말합니다. RTOS는 정확한 시간 제약 내에서 작업을 처리하고 완료하는 데 중점을 두어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주로 센서 데이터 처리, 제어 시스템, 로봇 제어 등의 실시간 응용에서 필요합니다. RTOS는 다양한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작업을 우선순위에 따라 관리하고 시스템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활용합니다. 네, 이제 STM32 마이크로컨트롤러 개발 환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STM32 큐브 MX는 STM32 마이크로컨트롤러의 초기 설정을 도와주는 그래픽 툴입니다. 이 도구는 페리페럴 설정, 핀 매핑, 코드 생성 등을 자동화하여 개발자가 보다 빠르고 쉽게 초기 프로젝트를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STM32 큐브 MX의 설치 방법은 우선 구글에 STM32 큐브 MX라고 검색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나오는 공식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데 아래에 사진처럼 나오면 Get 소프트웨어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럴 경우 이렇게 버전을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윈도우다 보니까 가장 아래에 있는 윈도우 버전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 License Agreement라는 창이 나오는데 여기서 Accept를 눌러주면 오른쪽의 화면과 같이 우리가 계정을 만들라는 그런 창이 뜨게 됩니다. 이때 Create a My ST Account를 눌려서 회원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할 경우 회원가입한 이후에는 이처럼 EXE 파일이 다운로드가 되고 실행을 하시면은 이렇게 아래의 창처럼 계속 Next를 눌려주시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럴 경우 이렇게 다운로드가 되고 마지막으로 다운로드가 완료된 모습을 오른쪽 사진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처럼 큐브 MX 설치가 완료됩니다. 네, 이제 STM32 큐브 IDE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STM32 큐브 IDE는 STM32 마이크로컨트롤러 개발을 위한 통합 개발 환경입니다. 이 IDE는 코드 편집, 디버깅, 빌드 등의 기능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공하여 개발 생산성을 향상시킵니다. IDE의 설치도 마찬가지로 구글에서 검색해 주신 후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다운로드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버전을 선택하실 수가 있고 저는 윈도우 버전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왼쪽의 화면처럼 또 한번 이렇게 계정을 물어보는 것이 뜰 텐데 이거는 기존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했을 경우 이 창이 뜨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그냥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설치를 하시면은 네, 왼쪽의 사진처럼 마무리가 되고, 오른쪽은 실행했을 때의 화면입니다. 실행하면 우선 런처가 먼저 실행되고, 본인의 워크스페이스를 고르라고 합니다. 이때 경로를 설정해준 후, 런치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STM32 큐브 MX와 IDE의 설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MX를 먼저 실행을 해줍니다. 이렇게 실행을 하시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왼쪽 상단에 파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New 프로젝트를 통해서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무게가 좀 무거워서 약간 개인의 환경에 따라서 프로그램 속도에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프로젝트에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우선 상단에 MCU, MPU Selector라고 보이실 겁니다. 이거는 마이크로컨트롤러 유닛,
이런 컨트롤러 유닛을 설정할 수가 있고요. 보시다시피 정말 많은 그런 유닛들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본인의 프로젝트에 맞는 유닛을 하나 골라서 선택해 주신 후 맞는지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로 확인을 한번 해 주시면 됩니다. 간단한 데이터 시트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참고하시고 만드시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좌측에는 그 유닛의 메모리, 타이머, 아날로그 핀, 커뮤니케이션 인터페이스, USB 인터페이스 등 되게 다양한 부가적 옵션들을 또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보드 셀렉터입니다. 보드 셀렉터는 자신의 환경에 맞는 그런 보드를 선택했을 때 되게 유용합니다. 이렇게 보드가 정말 많죠? 여기서 원하는 보드를 하나 선택해서 마찬가지로 좌측에 있는 이런 디테일들을 조정을 해주신 후에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Example Selector입니다. 이 기능이 개인적으로는 되게 초보자분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저처럼 입문하는 사람들한테도 참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셀렉터는 이런 식으로 멀티 센서 레인지, 심플 레인징 등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런 예제를 하나 선택을 하고 선택할 경우에 자신에게 필요한 이런 보드나 컴포넌트, 디바이스 등을 추천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가이드에 맞춰서 자신이 직접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소프트웨어 패키지도 이렇게 인스톨을 할 수가 있고 이런 버전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정말 유용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제가 우선은 이번에는 컨트롤러 유닛이 따로 없다 보니까 제가 아무 컨트롤러나 선택해서 프로젝트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거를 시작할 거고요. 메모리는 제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한번 조작을 해보았습니다. 그 상태에서 눌리고 이렇게 스타트 프로젝트를 하면은 이렇게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이렇게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만들어졌고요. 이렇게 pin out and configuration 파트에서는 본인이 각 핀별로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핀을 어떻게 설정할지, 활성화할 핀은 어떤 거고, 그 핀의 역할은 무엇인지 등등을 이렇게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저희 시스템 프로그래밍 시간에 배웠듯이 DMA, GPIO 핀과 같은 이런 핀들이 살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 방법으로 I2C 통신, SPI 통신, ESART 통신 등 이런 통신 기법들도 다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클럭 컨피규레이션으로 이렇게 클럭에 대한 설정도 맞춰주시면 되고요. 프로젝트 매니저에서 프로젝트 네임을 가볍게 지어보겠습니다. My Project라고 짓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로케이션을 바탕화면으로 한번 지정해봤습니다. 그리고 Generate Code 그러면 이렇게 다운로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것의 경우에는 지금 펌웨어 패키지를 업데이트하라는 말인데 우선은 노우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여기에 존재한다고 했는데 저는 여기다가 오버라이즈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펌웨어 패키지를 다운로드 하실 분은 다운로드를 눌러주시면 되고 그렇지 않으실 분은 컨티뉴를 통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성공적으로 코드가 완성이 되었고요. 이제 보시다시피 My Project라는 폴더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IDE를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IDE를 실행하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워크스페이스가 자신의 워크스페이스를 설정하도록 나와 있는데 저는 그냥 가장 기본적인 옵션으로 IDE 안에 있는 워크스페이스 폴더를 이대로 유지하겠습니다. 런칭을 해주시면 네, 이렇게 IDE가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저는 방금 전에 프로젝트를 만들어 놨다 보니까 이렇게 파일에서 Open Project from File System이라고 하면 되는데 만약 프로젝트를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IDE에서도 프로젝트를 바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New를 눌리시고 여기서 STM32 프로젝트를 눌릴 경우
이렇게 잠깐의 시간이 경과하면 아까 전에 STM32 큐브 MX의 화면과 마찬가지로 뜨게 됩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설정을 해주신 후 아래 버튼 Next, Finish 등을 눌려서 프로젝트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미 아까 전에 프로젝트를 만들어 놨다 보니까 여기서 일단 프로젝트를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Open Project from File System을 눌리면 이렇게 자신의 경로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디렉토리를 늘려서 방금 전 제가 만들어 놓았던 이 폴더로 이동을 하면 됩니다. 폴더 내부까지 들어갈 필요 없고 폴더를 바로 선택하시면 프로그램상에서 알아서 내부에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피니시 버튼을 눌러주시면 보시다시피 마이 프로젝트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코드를 실행하는 거는 바탕화면에 마이 프로젝트 그리고 코어 내부에 src 안에 이렇게 main.c 파일이 있습니다. 이 main.c 파일을 자신의 개발 환경에 맞게 코딩을 한후 여기 있는 디버그 버튼을 run에 있는 디버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현재 저 같은 경우에는 MCU가 지금 연결이 안돼 있기 때문에 따로 디버그나 실행이 안 되는데 나중에 본인이 MCU를 결합한 후에 실행을 하신다면 성공적으로 실행이 될 것입니다. 네, 다음은 제가 가지고 온 예시 코드를 통해서 코드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private variable을 먼저 만들어 주고요. 이거는 나중에 스레드를 만들 때 스레드 변수로서 활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스레드에 맞는 그런 attribute을 설정해 주는 칸이고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태스크 1을 스레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태스크 2도 같이 스레드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아래에서 이제 이 스레드에 맞게 기능을 설정해 주는 겁니다. 스레드 1번에서는 GPI 핀 5번에 꽂혀 있는 LED를 점등을 합니다. 여기서 OS 딜레이 1000을 걸었으니 1초 동안 점등이 될 겁니다. 그리고 스레드 두 번째에서도 마찬가지로 GPI 핀 5번을 가지고 토글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0.5초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두 스레드가 돌아가면서 LED를 점등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시스템 클락 이 부분은 이제 본인의 환경이 바뀌었을 경우 그에 맞게 클락을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아래에는 MX GPIO init인데 이거는 GPI 핀을 활용할 때뭐 내가 핀을 몇 번에 꽂았는지 그리고 이런 풀 상태는 뭔지, 모드는 어떤지, 또 스피드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겁니다. 네, Q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쉽습니다. 저희가 기존의 자료 구조에 만들어져 있던 것, 그리고 시언어 지식만 알고 있다면, 이렇게 본인의 시스템에 맞게 이런 Q도 구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Start Producer Task를 통해서 이렇게 Q에다가 값을 보내주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Count를 해야겠죠? 그 수만큼 더해져야 되다 보니까 Count를 해주고, 또 Delay 1초를 걸어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Producer 했으니 Consumer Task를 통해서 이 Q의 값을 받아옵니다. 여기서는 보내주고, 프로듀스에서 보내고, 컨슈머에서 받는 그림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받았을 때, 이렇게 프린트를 통해서 값을 화면에 출력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엠베디드 소프트웨어의 기본 개념부터 STM32 개발 환경 설정 및 활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엠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